세종아, 너도 졸리면 자. 어? 아빠가 오셔서 데려가실 거니까. 졸릴 땐요, 운동을 하면 안 졸려요. 우와, 세종이 태권도도 아니? 지금 하잖아요. 아니, 배웠냐고. 아니요,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고 싶으면 태권도장에 다니면 되지?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건 개그맨이에요. 개그맨? 아, 정말 청계천에 처음 와보는 거라고요? 네, TV에서만 봤어요. 야, 아니 서울 시민이면 당연히 우리 청계천이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와봐야죠. 벌써 2년이나 됐는데? 궁금하긴 했는데. 와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제가 탁월한 선택을 했군요. 어디 갈까 하다 왔는데.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데려와 주셔서. 자, 그러면 이제 청계천 관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쪽이 광교예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 형사라는 직업 싫어하세요? 아니요. 집안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경찰이 없으셨나 보죠? 네. 그렇긴 한데 왜요? 아, 사람들이 자기 식구 중에 혹은 가까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셨는데 어머니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싫어하셨거든요. 훈장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하시면서. 응? 전 선생님 좋은데. 저 키 큰 남자는요? 저희 어머니는 키 큰 남자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도 키가 작으세요. Yes? No? 키가 크고 작고 좀 마르고 뚱뚱하고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일단 노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 남자는요? 프로포즈가 너무 서툴죠? 재미도 없고. 그게 아니고. 제 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대답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1년 후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종미야, 빨리 일어나. 은지도 깨우고. 빨리. 허종미. 아, 뭐.
나랑 세수하자. 눈꺼풀. 오늘 아침은 맑음이네. 어젯밤 데이트 약효인가? 네가 그냥 넘어가겠니? 은지야, 세수하자. 자, 밥만 푸면 돼. 나 밥맛 없단 말이야. 이게 뭐냐? 아니 뭐예요? 뭔데 그래요? 대답해! 이게 뭐냐고! 입대 지원서입니다. 오늘 접수하러 가려고요. 연이? 야! 나 튄다고? 엄마가 그렇게 달래고 애원을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뭐 접수를 하러 가? 기어이 니맘대로 입대를 해! 허락해주세요. 이제 허락해달라면 태도냐? 지원서 내놓는 게 허락받은 태도냐고! 여보, 정신 차려! 여보, 왜 이래? 엄마! 여보, 정신 차려. 아, 빨리 가서 엄마 약 가져와! 여보, 이거 봐. 아이고, 사람 왜 이렇게 허술해? 아, 지원이 지금 전쟁터 나갔어? 군대 간다고 기절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 자, 여기 있어. 아, 빨리 마셔. 엄마. 이때 통지서 나오면가? 나오면 가라고! 자, 마셔. 무슨 일이야? 형이 좀 도와줘. 또 군대 얘기야? 엄마가 쓰러지셨어. 뭐라고? 지금은 괜찮아. 깨어나셨어. 아, 왜 쓰러지셨어? 오늘 지원서 접수 마감일이라서 지원서 보여드리면서 허락해달라고 했더니 쓰러지셨어. 형, 오늘 접수 마지막 날이라서 접수시킬 거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는 형이 좀 설득시켜줘. 꼭 네 계획대로 하겠다는 거야? 내가 나쁜 길로 가는 거야 지금? 내가 공부를 잘하고 정말로 대학에 가고 싶으면 왜 안 가겠어? 난 내가 알아. 그런데 엄마는 무조건 대학만 가라는 건데 그러고 싶지 않아. 아버지 나이도 많으신데 시간 낭비 돈 낭비 하고 싶지 않다고. 어머니 마음도 네가 이해를 해야 돼. 부모들은 자식 공부시키는 것이 보람이고 기쁨인 거야. 형 부탁해. 아버지랑 어머니가 절대로 허락 안 하시면 너 어떻게 할래? 그래도 갈래. 그러니까 형이 꼭 책임져줘. 별난 놈이다 너도. 때 되면 다 갈 텐데 뭐하러 이렇게 서둘러? 빨리 군대 갔다 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빨리 먹어.